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직이 참 좋은 직장이었다고 여러분들 뭐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부감으로 1등이었는데 이 2030들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하네요. 무슨 교권이 추락했고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모든 인간 행위의 중심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번에 이런 의료 사태도 뭐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전문의를 따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인적 자원, 휴먼 캐피탈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음에 원상 복귀가 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필수 역할을 갈 가능성이 아주 낮는 겁니다.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된 거죠. 정부 정책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인간 행위의 모든 중심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2030 교사들이 이직을 하는 것도 교권 추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수가 너무 작다고 본인들이 판단한 겁니다. 최저임금보다도 거의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사라는 것이 리스크와 리턴이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면 리턴이 좀 많아진 것이고 공직처럼 좀 리스크가 적으면 리턴이 적은 건데 이제 리턴이 너무 적으니까 2030 교사들이 이직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걸 두고 또 기성세대들은 밖에 나와봐라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본인들이 각자 알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며칠 전에 보면은 작년에 입학 정원 20% 가까이 교대를 떠났으니까 5명 가운데 1명이 떠난 겁니다. 딱 들어가 보고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큰 숫자입니다. 10명 가운데 2명, 5명 가운데 1명이 이제 초등학교 교직을 떠난 거죠. 이게 엊그제 여름 기사였는데 오늘 보니까 2030 교사 86%가 월급이 적어서 이직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여기 보면 교대를 졸업하고 올해 초등교사가 된 24살의 강모 씨는 최근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임용고사를 어렵게 통과했을 텐데 딱 들어가 보니까 봉급이 너무 나간 겁니다. 세후 소득이 240만 원이니까 교사 월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받아서 생활해 보니까 턱없이 모자란 것이 체감됩니다. 뭐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거죠. 조금 적게 받고 정년까지 여러분들 갈 건지 아니면은 리스크를 안고 다른 세계를 개척할 건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240만 원 세후에 받으면은 교직에 계속 있어야 되겠나 똘똘한 사람들 그리고 이 교사들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아마 교사가 됐을 겁니다. 이 한국교원단체 교총이 지난달 20, 30대 유, 초, 중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굉장히 표본수가 크네요. 10명 가운데 9명 86%가 월급이 적어서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 한 교사는 교사 월급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어. 물가도 오르고 동료들끼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비슷한 돈을 받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확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은 미래 연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뢰가 없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젊은 교사들은 그동안 교사의 장점으로 여겨졌던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 93.9%네요.
연령 개시 연령도 이름도 계속 늦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차에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그런 공무원이나 교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을 가겠죠. 물론 또 이런 현상을 보고 뭐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인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살아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하고 리턴을 비교해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임용조사를 통과해서 어려운 관문을 거쳐가지고 교직에 투신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봉급을 보니까 너무 작더라. 똑똑한 사람 같으면 이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우가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예를 들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세금 수입이 계속 빠듯해진다는 이야기고 세금 수입이 빠듯해진다는 이야기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수를 인상하거나 또 공무원처럼 의료 수가 같은 경우도 인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성장이 계속돼가는 게 중요한데 성장이 뭐 지금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한 분께서 사기업 들어가면 그때 후회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또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월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라는 이제 또 근무하는 연수 같은 걸 따지게 되면 평생 소득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닐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네.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리스크를 안고 좀 리턴을 큰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리스크는 적고 길게 좀 안정적인 인생을 살 건지 그게 문제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전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40대에 넘어갈 때 뭐 아이들은 크고 봉급은 뻔하고 그럼 리스크를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건 삶이 어마어마하게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난 20년 되돌아보게 되면은 제가 가끔 집사람한테 야 다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하는데 리스크를 안는다는 것은 당당히 두려운 일이고 불확실한 일이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2부 들어갈 때 자 여기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2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직접 쓴 그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 기록입니다. 예,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서부 와일드 웨스트 중에서도 가장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이것도 직접 제가 쓴 책이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또 특히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